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고민과 번뇌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어떤 의학이나 어떤 힘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힘들고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 1901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문창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산 땅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제약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웁나니 내가 배웁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웁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강구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을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존이라고 번역된 데레오는 요한복음에서 일반적으로 계명을 지키다 혹은 순종하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여기에서는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향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성품이 바로 단일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해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철학적인 부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적인 부분도 삼위 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아주 신비적인 부분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 신비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한 몸 안에 세 분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는, 다시 말하면 원 퍼슨 쓰리 네이처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 속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한 몸이 되시고 그 한 몸이 되신 하나님 안에 다른 본성의 세 분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신론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신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부분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설명되어진 방법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삼위일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신비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당시부터 우리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본성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 예언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간 악한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한 명 가룟 유다만은 그 악한 영혼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교 안에서 저주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말로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전자의 경우 거룩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바로 신과 함께 봉헌된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거룩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위대한 힘을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인간은 거룩한 것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거룩의 여러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는 그 단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카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어근은 일반적인 것과 달리 바로 분리되었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온전한 것으로 의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한 나머지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 하교스로 번역되었는데 하교스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같은 어근의 헬라어 가운데서 가장 드물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거룩한 깨끗한 것들, 더럽지 않은 것들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쓸 수 없었고 이 단어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카도시와 하교스의 단어를 쓸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이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에 쓰이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하기야조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하여 분리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벌써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중요한 단어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우레부터 분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스스로 거룩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본인을 구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길을 가면서 고통을 당했는데도 한 사람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을 생각해서 모든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바로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악한 것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항상 더러운 생활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내 자신이 더러워졌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삶을 자꾸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케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힘든 싸움을 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힘든 삶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악에 물들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굳건한 믿음과 성결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리떼 속에 사이에 낀 양떼처럼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중보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 짐들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 때문에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을 이 충만케 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며 고통 중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악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싸움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주님은 싸움을 앞둔 제자들에게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공고한 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유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충만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된 백성으로서의 구별될 삶이고 거룩한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함을 얻고 우리가 구함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그곳에서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영원히 남아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용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전투에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전투에 참가하는 순간 적군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 전투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가 보존케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꼭 살아남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구별된 사명자, 그 사명자가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것을 자꾸만 버리지 못하고 옛것을 버리지 못한 그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고 또 전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세우심을 믿고 오늘 하루로 정말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만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며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12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120년 동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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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의 신앙의 마음씨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장교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장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120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120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소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문장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문장교회를 정말 복음의 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한번 다시 1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땅에 정말 빛으로 소문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마산 땅에 정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마산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전을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께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재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능력 주셨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고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으로서 아버지 집사님으로서 아버지 판사님으로서 마땅 모든 소명을 달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집분들이 부모의 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집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집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명분과 여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건강시켜 주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우리 문창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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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버지 정말 심속에서 감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민들을 말씀으로 지내 주시옵시고 은혜로 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민속에서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수도로 주여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들이 떠나가며 질병들을 통해서 주님과 병자에게 한 번 더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오전에게 보존되고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를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로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결혼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눈먼구 속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우리 서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